가장 좋은 목사는 이미 죽은 목사라고요. 말하지 못하는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란 말입니다. 그들에게서 듣고 배웠기에, 그들에게서 들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하였습니까? 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? 그 사랑의 모습으로 왜 내게 주시지 않습니까?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, 내가 드려지는 이 헌금의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내가 뭐 멸시했단 말입니까?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, 내가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것 아니고서는, 그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고 그 아버지가 내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 살 수 없는 자인데, 아버지가 내게 주셔야만이 나는 먹고 살 수 있는 나는 그런 자인데,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아들인데, 아버지가 내게 주셔야만이 나는 먹고 살 수 있는 나는 그런 자인데,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아들인데, 아버지의 울타리가 나를 지켜주어야만이 나는 살 수 있는, 아버지가 나를 업어주셔야만이 내가 걸을 수 있는 나는 그런 존재인데, 아버지의 발걸음이 찍혀 있어야만이 내가 걸었다라고, 내 발걸음이 거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자인데,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데, 그 아버지는 내게 그런 무거운 존재로서 그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나를 그 영광스럽게 하는 바로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, 이 공경의 모습은 내 아버지가 내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그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되어져야 하는데,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피 묻은 이 말씀의 절학들은 그렇게 계속되어져야 하는데, 너희들의 삶자락에 이게 어딨냐고, 너 제사장아 이게 어딨냐고, 나를 그렇게 가볍게 보고 있는,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 자락인데, 네가 전한다라고 하는 그 강단의 자락 아래에서 너희의 위엄만이,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만이, 네가 만들었다라고 하는, 그래 네가 그 네 이름으로 석자를 가지고서 부흥이라는 것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자락인데,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그걸 네 영광, 자기 영광으로 가졌는데, 더 이상 거기에서 하나님인, 아버지인, 그 주인의 모습을 공경하지 않는데,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그걸 네 영광, 자기 영광으로 가졌는데, 더 이상 거기에서 하나님인, 아버지인, 그 주인의 모습을 공경하지 않는데, 이게 계속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너희의 바로 그 현실의 자랑, 그 모습인데, 그 하나님이, 그 예수가, 그 십자가가 네 영광이 맞냐고, 네 이름 석자, 네가 만들어낸, 너희들이 하고 있는, 네가 하고자 하는, 네가 하고 싶은 그 모습이 네 영광이 아니냐고, 네 영광을 가지고서 나를 멸시하고 있는 너의 그 자리가 아니냐고,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서 네가 채우겠다라고 이용해 먹는 그 모든 말씀의 자락이 아니냐고.